한때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고향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 끝자락에 있는 대야도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돌아온 사연을 조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낯선 후미질에도 꾸러미에는 어느새 조개가 한가득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로 바로 실증을 낼 만도 하지만 조개를 캐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태안반도 끝자락 대야도의 갯벌에는 주말이면 2, 300명의 체험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 체험객들로 지난해에는 4천 명에 육박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7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해마다 5%가량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에 오고 갯벌 체험도 하니까 재밌고 낙지도 잡아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오면 더 즐겁게 놀 거예요. 대야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 양식을 시작한 부자 섬이었지만 천수만 간척 사업으로 양식이 중단되면서 마을 주민 절반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고 지난 2010년부터 어장을 가꾸고 갯벌 체험장을 조성하면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억 원에 불과했던 마을 주민들의 소득은 불과 5년 만에 31억여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소득이 일단 올랐고요. 그리고 주민 간에 이제 좀 의식 구조가 많이 변화돼가지고 참 뭐 모든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6차 산업 어촌 특화 시설을 준공해 갓 잡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관광객들을 겨냥해 로컬 푸드 레스토랑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촌 체험 마을과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이 어촌 어항이 크게 부유한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웰빙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대야도는 또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 추진한 해삼 양식장이 올해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등 끊임없는 변신으로 우리나라 어촌의 발전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